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보람 태극도량입니다.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 하나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당들이 많은 부류의 무당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당 무속 세계인데. 물론 뭐 무속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불교 쪽에도 스님들의 이런 마인드와 생각 그리고 사상 자체가 다 각각 다르거든요. 또 이제 뭐 교회 목사님들도 사상이나 성격 성향이 뭐 종교인들이지만 제각각이고.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도 성격들이나 생각들 그리고 뭔가 인생을 지향하는 그런 뭐 정신적인 뭐 수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도 각각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화합이 되고 또는 갈등을 하고 부딪힘이 나오고 심할 때는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또 특정 단체가 또 이제 대립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이런 일들은 이 인류가 존재하는 때부터 계속 그렇게 나타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동물들 세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하고 친한 동물들은 뭐 적대감이 없지만 친하지 않는 동물한테는 몸을 숨기든지 또 자기가 강하면 가서 뭐 잡아먹든지 뭐 그런 일들, 약육강식의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무속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정직하신 선생님들 또 무속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이거를 또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만나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게 좋은 인연법이 될수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좀 쉬운 일은 아니다. 모두 다 이제 그 신령님들, 신들의 마음, 또 부처님의 마음 같은 그러한 인성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속인들이 모두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사실 찾을 필요도 없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집을 가더라도, 다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괜찮잖아요. 좋은 인연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을 모시고 있고, 신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신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고 있는 무당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무당이 된다는 거는 여기저기 점을 보러 다니다가 뭐 신가물이다, 뭐 신줄기가 세다 그런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뭐 정보를 가는 곳에서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신기가 있는 무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진짜 뭐 무속인이 돼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당이 안 돼도 되는 사람인데 점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당들 점집에서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뭐 신가물이다, 신기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왜 자주 나오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도 있고, 무당들이 점을 칠때 그냥 넘겨짚는 점, 눈치점, 좀 성깔이 좀 있게 보인다든지, 까칠해 보인다든지, 좀 강해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증세의 느낌만 오면 그냥 드립다, 냅다, 신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사를 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신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